개최 전부터 연일 사건 사고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도쿄올림픽이 지난 8일 그 막을 내렸습니다. 골판지 침대, 방사능 식단, 똥물 수영 등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도쿄로 모였던 선수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주었습니다. 메달을 땄던 못 땄던 4년 동안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선수들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지켜본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알기에 결과가 어떻든 귀국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자국 선수들이 메달을 땄어도 금메달이 아니면 인정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실망스럽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탁구 혼합복식팀은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사죄해야만 했죠. 리우 시은 선수는 제가 팀을 망친 것 같다. 모두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함께 경기한 수신 선수는 전 국민이 이번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중국 팀 전체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은메달을 따는 두 선수를 향해 국가를 망쳤다라며 몰아세웠죠.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대만에 패한 선수들도 잠에서 안 깬 거냐, 노력도 안 하느냐 등의 비난을 받았고 여자 10m 공기소총 결승전에 오르지 못한 왕리아오는 나라가 약해지라고 올림픽에 내보낸 거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모두 애국심이 없는 선수들이라며 매도했죠.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에 올랐던 일본의 오사카 나우미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패하고 말았는데요. 오사카 나우미 선수는 일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간판 스타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 일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자 단식 3회전 경기에서 세계 랭킹 42위 마르게타 본드루소바에게 패했다는 이유로 그는 일본 네티즌들의 냉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네티즌들의 뭇매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는 한국 선수들을 너무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압박하는 중국의 분위기를 못 이겨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한국 탁구 여자 대표팀의 마던니 전지희 탁구 선수인데요. 중국에서 텐린웨이로 불렸던 전지희 선수는 세계 랭킹 14위로 중국 탁구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을 만큼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승 금메달만을 강요하는 중국의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16살에 김영석 코치의 발탁으로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마침내 한국으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죠. 이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등에서 활약하며 한국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탁구 강국인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화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이에 전지희 선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의 압박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코치와 동료들이 항상 격려와 위로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너무 좋아 귀화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코치와 동료들, 한국 국민들이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고마워요 등의 말로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애국심이 없다, 돈 아깝다 등의 비난을 일삼는 중국 국민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에 태극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것이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죠. 전지희 선수가 거슬린 중국 네티즌들은 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전지희 선수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성형했냐, 중국에서 국가대표 경쟁이 치열해서 한국으로 갔다더니 성형하러 간 거냐, 많은 중국 여성들이 성형수술하러 한국 가는 걸 다들 알고 있지라며 전지희 선수의 외모를 비꼬았습니다. 이 해프닝은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지희 선수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셔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오후에 단체전 시합을 준비하느라 이제 봤다라며 의연하게 네티즌들이 과거와 현재 자신을 비교하는 사진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조롱하듯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 물었는데요. 이에 전지혜 선수는 쿨하게 쌍꺼풀 수술은 한국 돈으로 77만 원 줬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얼굴을 통째로 바꾼 것 아니냐는 선을 넘는 질문에도 제가 졌네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셀카 사진과 함께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중국 네티즌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탁구 선수는 전지혜 선수 외에도 최효주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최영일 코치로부터 발탁되어 2014년에 한국으로 귀화한 그도 역시 감독과 코치들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는 당에서 석하정 등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은 중국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이국적인 외모와 특이한 이름으로 주목을 받았던 오주환 선수는 케냐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마라톤 선수입니다. 달릴 주 한국한을 사용하여 오직 한국만을 위하여 달린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졌는데요. 성 씨는 자신을 발굴하고 지도한 오창석 코치를 따라 붙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못 나가도 한국에서 그냥 농사지으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보고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귀화하겠다는 뜻이었죠. 여기에는 코치이자 아버지 역할을 했던 오창석 코치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한옥에 살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인이었죠. 탁구, 마라톤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까지 살펴보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한국으로 귀화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의 선수들이 한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선수 양성 시스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선발 시스템 외에도 친절한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는 감독과 팬들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우승과 메달에 대해 압박을 주지 않는 분위기 덕분에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귀화 선수들은 말합니다. 또 한국 국민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들을 환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 남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었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되더니 의리가 생긴 것인지 귀화 선수들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더 좋은 조건의 러브콜도 마다하고 오늘도 한국에 남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한국의 선수로서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귀화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와 따뜻한 마음이 세계에 알려져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의 선수들이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국민들은 귀화 선수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4년 파리올림픽 때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